세월호 사고 1000일을 앞두고 이번 주말 광주에서도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새해 첫 광주 촛불집회 역시 세월호를 주제로 추모 분위기 속에서 진행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앞두고 추모 문화재를 준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시민들. 노란 종이 위에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갑니다. 그 304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잘 인식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써보면서도 굉장히 많다고 느끼잖아요. 써도 써도 한없이 많은 숫자잖아요.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이름을 일부러 다 쓰고 있어요. 시민들은 지난 3년간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해 꾸준히 이어온 추모 순례를 이번 주말에도 광주 일대에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누구라도 한 사람 저희가 노란 조끼를 입고 그 길을 걸을 때 세월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새해 첫 촛불집회 역시 세월호 천일을 추모하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열리게 됩니다. 광주 금남로에서 열릴 11차 촛불집회에서는 시민들이 촛불뿐 아니라 세월호 추모를 상징하는 노란색 바람개비를 들고 행진하게 됩니다. 또 노란 풍선 416개를 날리고 촛불로 세월호를 형상화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